천안TV에서도 앞서 보내드린 바 있던 천안 동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천안시의회의 문턱을 드디어 넘어섰는데요.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박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천안시의회가 지난달 초 잠시 보류시켰던 동부 스포츠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.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회의를 통해 동부스포츠센터 건립권이 포함된 2022년 제3차 수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논의를 거쳤고 집행부의 다양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. 관계부서인 체육진흥과는 그간 주민공청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상대적 낙후지역인 동부지역의 발전적 측면에서 스포츠센터가 들어서는 게 타당하다고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. 이번 한 건이 통과되자 관계 지역은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제 그게 부결된 게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그 보류라고 이제 삭제가 된 거고 예.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의원님들 그 저기 했던 의원님들을 제가 다 만나서 설득을 다 했어요. 의원의 의원님들도 다 이제 그런 공감을 한 부분이고 동부 지역이 또 동부 육개면에 정말 낙후돼 있잖아요. 다른 지역보다 예예. 또 저런 시설은 사실은 더 그런 그 필요로 하는 지역에 가는 게 맞는 거죠. 동부 스포츠 센터가 앞으로 낙후된 동부 육개면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천안TV 박승철입니다.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